안녕하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뭐하나? 살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데 한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무슨 얘기냐면 호가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지금은 살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사실상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언론들, 언론 뉴스는 좀뭐 여전히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분위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2020년, 2021년 집값 조작이 19만 건이었습니다. 뭐, 20년하고 21년 동안, 21년,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을 합법적인 놀이터로 악용했습니다. 실거래 등록하고 거래 취소한 게 19만 건이라는 거죠. 그냥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이 가짜죠. 그런 허위신고로 시세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 가격을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조작극이었죠. 그리고 그 실거래가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 안 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집값 안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뭡니까? 2억짜리 집을 10억을 만들어 놨는데, 50만 원 떨어진다고 9억 5천 됐다고, 사람들이 싸다고 달려듭니까? 안 달려듭니다. 못 달려듭니다.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습니다. 7억짜리 집이 27, 8억이 됐습니다. 누가 삽니까? 대한민국에 10억짜리, 20억, 25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게 과연 정말 진짜 가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가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사람 몇안 되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코인으로 돈번 사람이 있다. 뭐 IT 때문에 연봉을 뭐 1억 5천, 2억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을 살수 있다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지인이 뭐 저보다 나이 많은 고참이죠. 연봉을 좀 받아요. 연봉을 1억 8천 받는데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얼마짜리를? 12억짜리를.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뭐, 가지고 있는 돈 별로 없고, 뭐, 살고 있는 집 전세 빼본들, 뭐, 한 3, 4억. 근데, 8억 이상을 대출받으려고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했죠, 속으로. 아니, 8억 대출받으면 그 당시가 벌써 한 3년 전 얘기니까요. 2% 한 초중반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시기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그러면 이자로 한 200만 원 내면 될 텐데. 아니, 뭐 연봉을 1억 8천을 받는데 저게 부담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맞았던 거죠. 왜냐? 임원이잖아요.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계속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당장에는 1억 8천 연봉을 받으니까, 우와! 돈 많이 번다. 부럽다. 맞죠?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그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 못 하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는, 언제든지 급여가 끊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10년, 20년, 30년 대출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억 대출 내는 걸 고민하다가 포기한 게 어쩌면 맞았다라는 거죠. 뭐 집값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글쎄요. 당장 3, 4년은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안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야 될 거다. 그리고 떨어진 기간은 뭐 1년 남짓일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요? 뭐 경매 1차 나오고 경매 2차 나오고 나중에 이러면은 뭐 감정가가 조정되고 또 조정되고 하면 나중에 정말로 가격이 확 내려와 있겠죠. 근데 그게 물량이 소진되는 것도 6개월 1년이면 금세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집값이 높아지면 내려갈 압력을 받는 거고, 내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올라갈 압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영원히 내려가는 건 없다. 빵은 이런 거 없고요. 뭐90%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는 2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 2억짜리 집이 갑자기 5천만 원 되는 일 없습니다. 뭐 경매로 일부 낙찰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시세 전체가 그렇게 확대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역삼옥 빌라가 가격이 쉽게 반토막이 난다?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물론 20억짜리가 10억이 될 수 있겠죠. 15억짜리가 6, 7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 떨어지는 비율이나 금액 자체도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2013년, 14년, 15년 반포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죠. 할인 분양해가지고 7억, 8억, 9억대에 팔려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저기 뭐 성동구 이런 쪽에, 성동구 동대문구 쪽에 30평대 아파트 뭐 할인 분양해가지고 6억대, 5억대에 팔렸습니다. 뭐 물론 저층일 거고 뭐 위치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나겠지만 절대적으로 할인 분양이 심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낮은 가격에 팔렸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겁니다. 왜겠습니까? 뭐 제가 경제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무리하게 빚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던 건 결국에는 시급해지면 급해지면은 말도 안 된 가격에 내놓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옛날에도 할인 분양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4억 주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3억 주고 들어오니까 1억 싸게 들어오니까 못 들여보낸다고 입주자들끼리 싸우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어쨌습니까? 나중에 입주했습니다. 뭐 비싸게 산 사람만 호구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를까요? 지금의 건설업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2020년, 21년에 허위거래가 19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전국 주택매매 334만 건 가운데 5.7%인 19만 건이 가짜였던 거죠. 그 거래, 허례거래로 가짜 시대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상 부추기고 그랬지만 그랬던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짜로 떠받든 부동산 시세가 지금의 가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조작이 계속될까요?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로잡을 능력이 한국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이기 때문에 전자계약 도입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철시 즉시 확정일자 신고되게 하고 뭐 한방에 일거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짬짬이로 해가지고 건설업계에 후원 받아가지고 헤쳐먹는 정치인들이 그 자기들 스폰 받아야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집값은 계속 조정될 수밖에 없고 또 점점 더 그 관련되어 있는 업계는 차갑게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뭐하나가 아니라 집값이 아직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